사용자 정의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는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듈을 클릭합니다. 모듈에다가 직접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예제에서는 총점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자 합니다. 출석, 가제, 중간, 기말고사의 데이터를 더해가지고 총점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public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영문 상태에서 public function, function이 함수를 만들겠다는 내용이고요. 함수 이름은 fn 총점이라고 쓰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단 입력받는 값이 있습니다. 우리 함수 마법사에 갔을 때 칸이 3칸, 4칸, 뭐 2칸 구성될 수 있도록 입력되는 인수가 뭐뭐가 필요합니다. 라는 값을 fn 총점 옆에 가로 안에다가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값은 어떤 것을 입력받을 거냐. 첫 번째 출석, 두 번째 가제, 세 번째 중간, 네 번째 기말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fn 총점은 어떤 거를 기억할 거냐면요. 출석 점수 더하기 가제 점수 더하기 중간 점수 더하기 기말 점수를 더해가지고 FN 총점은 기억할 겁니다. 라고 식을 작성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참고로 혹시 실습하시는데요. 위쪽에 개발 도구 탭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오피스 단추 누르시고요. 엑셀 옵션 누르셔서요.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모듈 클릭하신 다음 여러분이 정의하실 사용자 함수를 작성하셨어요. 그 다음 G3에 오셔서요. 함수 삽입 클릭하시고요. 범주 선택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fn 총점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이제 결과 시트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고요. 저희는 fn 총점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출석, 가제, 중간, 기말. 그래서 C3부터 F3까지 각각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총점이 구해져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썸함수나 직접 더하기를 통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라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예제도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겠다.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모듈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public function KS네요. KS 보너스 지급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월 평균 임금이다. 그 다음 전년 월 평균 임금이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된 값이 식이 있는데요. 계산식은 보너스 지급률은 먼저 계산식부터 넣어볼게요. 월 평균 임금 마이너스 전년 월 평균 임금 이 값을 빼서 식을 먼저 문제 제시된 식을 먼저 입력한다면 나누기 월 평균 임금으로 나눈다. 예, 이게 계산식이고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 값이 0.05 이상이면 우리는 0.0
0.05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0.1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우리 앞에서 함수에서 배우셨던 거와 똑같이요. if, 만약에 월 평균 임금 마이너스 전년 월 평균 임금 한 값을 월 평균 임금으로 나눈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0.0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then이라고 작성하시고요. if 다음에 조건에 만족했을 때 돌아와서요. 우리는 KS 실제 함수 이름에다가 KS 보너스 지급률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줄 거냐면 0.05를 넣어줄 거고요. 위에서 계산한 식이 0.05가 안 된다면, 그렇지 않다면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KS 보너스 지급률은 0.1입니다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if 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a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다시 한번 볼게요. KS 보너스 지급률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이 값은 월 평균 임금과 전년 월 평균 임금의 값을 받아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너스 지급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식을 사용해서 계산하고요. 그 값이 0.05 이상이면 우리는 엑셀 시트에다가 0.05라고 표시할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0.1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작성할 때 조건이 있을 때 if 조건 쓰시고요. then.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면 이렇게 표시하겠다. 만족하지 않으면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값을 넣으시고요. if 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if 구문을 닫아주시는데 and if라고 닫아주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돌아오셔서요. G14셀 클릭하시고요. 함수 삽입 가신 다음 사용자 정의에 KS 보너스 지급률 선택하시고 확인. 월 평균 임금 선택하시고요. 전년 월 평균 임금 선택하시고요. 확인하시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0.1이 들어갔을 거고요. 만족한 데이터는 0.05, 그래서 5%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 if 구문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예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메뉴 삽입에 모두를 클릭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public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unction의 이름은 fn 에너지 요금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가로 열고요. 입력받는 값은 사용량입니다. 네, 그 다음 혹시나 오타가 있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public function이 표시가 되지 않고요. and function도 안 만들어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public function에 오타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예제는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량의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 요금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사용량이 이제 100 이상이면 사용량의 50%, 사용량 곱하기 사용량이 50, 사용량 곱하기 50을 할 거고요. 사용량이 200이면 사용량의 100이니까 사용량 곱하기 100, 300이면 곱하기 150, 400이면 200. 그 다음에 그 외에는 300, 아니, 곱하기 300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만약에 작성을 하게 되면요. if 만약에요. if 사용량을 입력받았어요. 사용량을 입력받아서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then 우리는 fn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 곱하기 사용량의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50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 if를 두번 사용할 이제 계속 사용할 때는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사용량이 크거나 같습니까? 200이라고 줍니다. 그렇다면 the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위쪽에 있는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을 해볼까요? FN 에너지 요금부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도록 하겠고요. 100이라고 넣겠습니다. 라고 이제 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사용량이 100이면
1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네, 사용량 곱하기 50을 하겠습니다. 라고 계산을 합니다. 다시 가가지고요. 조건에 만족하면 100에 대한 데이터는 처리가 끝났어요. 다시 200입니까? 라고 물어봐도요. 2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처음에 사용량이 300입니다. 300이 100보다 큽니까? 네, 큽니다. 하고 곱하기 50해서 끝났어요. 다시 가서 200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봐도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남아있는 데이터는 100보다 작은 데이터만 남아있습니다. 100보다 작은 데이터를 2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백날 물어도요. 만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숫자 데이터를 비교하실 때는 작은 데이터부터 비교하지 마시고요. 큰 값부터 비교하셔야만 4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400보다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3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해야만 값을 정상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가 100이 아니라 가장 큰 값이 400이죠. 400보다 크거나 같다면 200을 곱할 거고요. 다시 그 다음 작은 숫자가 300입니다. 300보다 크거나 같다면 150을 곱할 거고요. 또 다시 조건을 줘서 비교를 할 겁니다. 하시면 else if부터 복사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제 30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2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그 조건에 만족하면 100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100을 곱할 거고요. 다시 한번. 1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50을 곱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 else라고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FN 에너지 요금 계산식만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나머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300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300이라고 입력하시고 if 구문을 닫겠습니다. 라고요. and if 작성하시면 돼요. 문제는 100부터 제시가 되어 있다고 100부터 작성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는 50 곱하거나 300 곱하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실습해 보시고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분명히 값을 보고 찾아낼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를 비교하실 때는 큰 데이터부터 비교한다. 4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사용량의 100을 곱할 거고 사용량이 200을 곱해야 되죠.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200을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300보다 크거나 같다면 150, 200보다 크거나 같다면 100, 그 다음 100보다 크거나 같다면 50, 나머지는 300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 C27셀 선택하신 다음에 함수 삽입,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그 다음 FN 에너지 요금 선택하시고요. 확인. 사용량 넣어주시면 사용량이 지금 얼마죠? 10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00한 값이 나올 거고요. 예, 10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곱하기 얼마였죠? 50. 50한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0 곱하기 50 하면 9000이 구해지죠. 첫 번째는 이제 100보다 안 된 데이터 나머지에 대해서는 300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300을 곱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제 구하셨던 값을 계산을 통해서 맞게 구해졌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f를 여러 개 사용할 때는 else if라고 해서 다시 한번 조건을 비교할 수 있고요. 참고로 셀렉트 케이스 구문을 사용한다면 이걸 잠시 복사를 해 볼게요. if 구문이 아니라 셀렉트 케이스 구문을 사용하게 된다면 위쪽은 동일하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셀렉트 케이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용량을 입력 받겠습니다라고 식을 작성하신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경우에 대해서만 나열하시면 돼요. 그래서 케이스 is 숫자를 이제 얼마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땐 is가 들어가고요. 문자일 때는 큰 따옴표 묶어서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요. 대는 안 넣으시면 되고요. 이런 형식으로 쭉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case is 라고 입력하시고 쭉 범위 정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케이스 쭉 그 탭을 넣어주면 좀 더 식을 작성하셨던 구문을 구분하기 편하게 탭키 눌러서 안쪽으로 좀 밀어 넣어준 거고요. 300, 400이 아니다. 300보다 크거나 같다. 200보다 크거나 같다. 10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셀렉트도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때 케이스 S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셀렉트 케이스로 시작하셨으니까 셀렉트를 닫겠다라고 엔드 셀렉트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if 구문을 사용해라, 뭐 셀렉트 케이스를 사용해라 라고 언급이 있다면 그 구문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여러분이 편하신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용자 정의 함수까지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